끼리끼리 지금도 그런 말로 논다고 예. 그러는데, 가면 옛날에는 그런 개를 키우는 사람들끼리 허심탄회하게 누가 개를 구했다 그러면은 전부 그 근방에 있는 그런 이제 선배들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개를 구경을 해. 그래갖고는 이 개는 어디가 뛰어나게 생겼고 저 어디는 좀 부족하다. 이제 서로 이제 평가를 해. 그리고 산에 가서 저 그놈을 부려보면은 이제 그대로 이제 예. 예, 나오지, 답이 답이 나오죠. 나오니까. 그러니까 개를 서로가 보는 안목도 비슷하게 높아지면서 발전이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만 어울리지 다른 사람들하고 잘안 어울려, 그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쁜데 그 사람들 그 끼울 일도 없고 그 사람들 못해서 하는 얘기는 개 못하고 개 얘기만 하는데 누가 가서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하면 도움이 안 되지. 그 사람들은 취미생활이 다르니까 그 끼도 못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있던 게 맥이 끊겼을 때, 이 읍에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그 사람들이, 진돗개가 산에서 노루를 잡으려면 어떻게 생겨야 하는지 몰라.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이게도 켜보고 저기도 켜보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터득하다 보니까는, 또 육지에서 또 진돗개로도 개 사러 오니까는, 또 호가에 팔라니까, 없는 소리까지 보태서, 근데 그건 지금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진도뿐 아니라 지금 사냥꾼들도 지금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는 만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더 초보자한테 파니까 그냥 없는 말까지 해도 믿고 사는 거죠. 저희처럼 그러니까. 딱 보면, 아, 이게는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아니, 모르니까. 읍에서 개, 옥돌이 개끈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개 원로야. 그 사람들한테 간 게,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육지서 지금이야, 서울서 진도 와버리면 아침에 와갖고 뭐, 여기 점심 때 와버리지만은, 옛날에는 목포로에서 배 타고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진도 나들이 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꼭두 새벽에 밥을 먹고 와도 진도읍에 가면 진도 목포서 그때는 저 다리도 없었으니까 목포로 배를 타고 다녀. 가면 여기서 1시간 아니라 2시간 걸려. 목포에서 배가 두 개가 됐는데 하나는 아침에 목포로 가고 목포에서 하나는 내려왔고 목포 점심 때다 가면 목포에서 그 배가 저녁에 또 내려오고 진도에서 또 올라가고 가면 어차피 진도읍에 나면. 각 유사 육지 사람들이 지금이야 뭐 인터넷도 있고 거기 진도가 크게 얼마나 큰지 뭐든지 아는데 그 당시에 진도가 그냥 섬이라고 뭐 아니까 인식이 뭐냐 그 당시에 섬이면은 조그마했고 사람들이 대부분 진도를 꽁참은 꽁이 생번에 빠져보냐고 물어봐 거기 그 정도 그 정보가 없으니까 진도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진도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지, 섬인 줄만 아니까. 그렇게 하고, 바로 앞에서 낚싯대하고 낚시하냐고, 바닥 낚시를 하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진도 와서 보면 깜짝 놀리거든. 그런 상식을 갖고 진도를 들어가면, 진도 밤에, 여관에 가서 자고, 아침에 식당에 가서 밥을 막막하지. 진도 어디를 가서 개구경을 하냐고. 밥 먹으면서 식당에 가서, 나 진도에서 이래저래 진도께 가면 진도께 뭐여? 아, 진도끼지라 아줌마 그럴 거 아니여. 그럼 진도 이제 개를 살았는데 어디 가서 사면 썼어? 진도 때 누구 보면 개큰거 갖고 댕깁시다. 묶고 갖고 댕게.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시오. 그것이 그 당시에 싫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외국에서 한국에 진돗개를 살려면 좋은 진돗개를 살려면 어떻게 사냐 물어보면 한국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순종이다. 아니, 한국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샀기 때문에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럼. 예.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는 육지에서 이제 그 다, 이제 목포로 다니는 배가 이제 뒤로 없어지고 지금 그 적서 녹진에서 철선으로 생겨 철선으로 가면 철선에 배를 싣고 배에서 이제 그 버스를 싣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교통이 편리해졌지.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제 가고 자기 차 갖고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 사람들 뭐냐면 아까 전에 했지만 편리했어도 진도에 어디에가 어디 개가 있는지를 몰라. 가면 이제 육지에서 뭐 인간은 진도에서 그 사람들 안내하는 역할을 해. 돌아서. 진도에서도 그렇게 새로운 직장이 생기는 거지. 중매인이 생긴 거죠. 가면 진도에 어디 뭐, 세탁소에서
못해서 놀아, 이제, 거기서.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총보가, 그 생각은, 거기 어디, 이쪽, 우리 아버지랑 누들러 가면 거기 이제 많이 들리고 그러던데, 그럼, 어, 지사 뭐, 최근에 어디 뭐, 걔 쓸만한 게, 그럼 거기 동네 어디 뭐지 들어가면, 총보를 듣고 그 사람들이 육지에 오면은, 그 사람들 안내를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 안내를, 네. 그, 공짜면 안 되지. 네. 아, 안내를 하면은, 그러면 거기서 또, 또 걔 사면 또 거기서 또, 사주고 또 돈 얼마 받고. 또 그 사람은 직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없는 말로 붙이고 부풀리고, 아니 육지 사람들이 쾌한 그 사람들한테 홀려서 엉뚱한 기회를 사가기도 하고 진돗개 상식이 엉뚱한 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자꾸 실전이 아니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유튜브에서도 이제 진돗개를 직접 부린 사람들은 그 어떤 챙이 돼야 될지를 알아요. 산에서 부려보니까 짐승을 잡으려면 이런 챙이 해야 된다는 정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당에서 앉아서, 마당께라 그러죠. 산에도 안 가보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당께 이야기니까 살을 붙여서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고 문제는 네.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내가 또 글을 나도 이제 2000년도부터 내가 그때 진돗개 넉사냥 혼피를 마면서도 많은 글도 쓰고 있었지만, 가만 앉아서 얘기할 때는 말이 통해. 예. 가만 운동장에서 개를 묶어놓고 개 보는 눈은 완전히 틀려. 각각이야. 예, 그게. 다르죠, 예. 아니, 그것은 뭐냐면, 실질적, 이론하고 실기하고는 틀린 것이, 가만, 그런 개를 갖고, 이런 능력은 어떻게 해서 발달되고, 뭐, 하는 결선을 이론적으로 했으면, 실질적으로 그런 개를 갖고, 산에서. 안 부려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예. 부려보면은, 아, 이런 개들한테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해를 할 수 있죠, 어. 예. 그러니까 진돗개가 얼마나 또, 그, 매료가 되면 빠져버리냐면은, 어떤 사람은, 진돗개가 산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은, 예. 이야, 이런 개가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사람도 상상도 못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라 아주 깜짝깜짝 놀린다니까. 네. 그런 개를 안 길러본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진돗개를 그 논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제가 이런 말을 좀 하면 차를 좋은 차를 안 타보고 티코만 타보니까 차가 없다가 편하고 좋잖아요 차를 타니까. 근데 다른 좋은 차를 안 타보니까 이 차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저도. 아 내가 지금 답답한 것이 뭐냐면은 일제시대 때 이런 놈들이 그 남대문에 했잖아요. 숭례문이 불타버렸을 때 예. 문화재니까 복원하는데 예. 얼마나 노력을 그래. 예. 그냥 갔다가 거기서 타고 나면 찌꺼기 응? 수덩이라도 갖다 넣어서 예. 똑같은 나무 금강송을 갖다가 보고 해서 고증의 고증을 거쳐서 가서 복원하잖아. 예. 아니 문화재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은 다시는 불 안 나게 콘크리트로 갖다 부숴버리면 되지. 예. 그질 안 하고 다시는 불안하게 할 것인데 지금 갖다 복원해놓은 지금도 갖다 기름 뿌려갖고 내 비닐로는 다 타볼 것을 저렇게 하는 거면 문화재니까 예. 그럼 지금이라도 진돗개도 문화재답게 그 원형이 뭐였던가 학자들이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거 보면은 내가 그전에 공주대학에서 석사 논문에 했던 게 진돗개 대가리에 대해서 그 쏘는 거 보면은 진돗개는 진도 사람들로 옛날 어른신들 말이 진돗개는 커가는 과정이 12불로 변한다고 진도말로 예. 그래. 하면 외국에서 만들어진 개들은 어떤 사람 뭐 베이비 중국이나 강아지 때 모습이 성견했을 때 똑같다. 예. 그렇게 변화가 별로 없는데 진돗개는 계속 커가는 과정에서 변화가 심해. 그럼 거기에서도 강아지 때에서 어느 정도 7, 8개월까지는 머리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하로 길어진다. 예. 가면 7개월, 8개 지났을 때는 그때는 길어지는 그 속도보다 예. 머리 폭이 벌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 예. 가면 그러면서 개가 갔다가 균형이 잡히고 머리가 예. 만들어지는 거예요.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개를 안 기어보는 사람들은 예. 강아지 때 한 4, 5개월 때, 5개월, 6개월 되면 막 그 최대한 길어야 그때 지중이나 이런 게 확보하면 안 돼. 예. 그럼 그때 보면 짜내고 뭐 나는 그런 때는 지금이야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고 피플테리어가 어떤 게 있는데 대가리 생긴지 아는데 그럼 꼭 그런 식으로 대가리 있는 게 뭐 그런 개를 뭐 피플테리어 잡이 났잖아요. 불테리어. 예. 그런데 그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그러기 그렇게 됐다가 7, 8개월이 지나면서 머리가 벌어져. 그러면 예. 자꾸 그들은 보면 이제 머리 지중이 짧아지는 것처럼 예. 보이지. 예. 그럼 그런 과장도 나는 진돗개 과장도 모르는 사람들이 진돗개고 논하는 게 얘기하는 거 이게
어릴 때는 진돗개가 이렇게 둥실둥실하게 우리가 복실 강아지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자라면서 이제 좀 길어졌다가 다시 이제 또 나이가 차면 이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런 과정도 모르면서 예. 진돗개를 얘기하는 것이 답답해. 모질도 또 이렇게 자라면서 또 빠졌다가 자라면서 그 유견털 벗는 시기랑 또 이제 또 털이 이제 자라는 시기랑 또 겨울하고 맞다 떨어버리면 더 좀 이렇게 털이 사니까 더 웅장해 보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진돗개가 원전이 뭐였던가 지금도 예. 학자들도 아니 뭐 아까 전에 전대 교수들도 보면 응? 돈을 뭐 얼마씩 뭐 받고 했는가나 그걸 쓰는 거 보면 기가 막힌 거지. 내가 하는 거. 진돗개 원형을 키웠던 사람들한테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죽어버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그런 거 뭐. 근데 그 어려운 게 아니라고 보면 브리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브리드. 근데 우리나라 브리더들이 이렇게 전문 교육 기관이 없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번식만 하는 게 브리드인 줄 알으니까 번식하는 사람은 번식만 하고 사냥하는 사람은 사냥만 하고 훈련하는 사람은 훈련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브리더라는 네. 것이 내가 결실에 느꼈던 것이 네. 2000년대 이후 진도에서도 막 각 견사들이 막 그냥 응? 정부에서 돈 주고 갖고 막 생기는데 그 브리더 아무나 해서 안 되겠더라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진돗개 철학도 있어야 되고 진돗개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질병이라든가 모든 것이 통달한 사람들이 해야 될 그렇지,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강아지 가면 내가 그때 누구한테 물어보던 때 그러더라고. 나도 이제 그런데 이제 개를 이제 키우다 보니까 뭐 질병에 대해서도 이제 네. 맞는 얘기를 하는데 보면 가면 질병도 했을 때 뭐 수의사들이 뭐 있는 사람들 뭐 더 잘 알겠지만은 네. 약도 네. 우리가 나는 그 전에 얼마나 내가 그 개를 갖고 그 지금은 정부의 진도군에서 백신을 막 무작위 무한 등으로 줄 정도로 네. 누구든지 개 진돗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가서 나 개 여기서 백신 좀 주셔. 나 우리 갱아리 몇 마리 있으니까 예. 이렇게 하면 다 줬었거든. 예. 가면 그 전에는 진도에 수의사들도 별로 없고 백신 구하기도 힘들고 예. 정부에서 지원도 안 되고 할 때는 특히 봄에 가면 겨울 지나고 봄에 막 개들이 눈 꺾이고 콧물 막 질질 흐르고 막 콧개 갖고 그 홍역이 많이 오죠. 홍역이나 호흡기나. 예. 가고 느닷없이 해드리면 가서 막 죽어불고 예. 막 할 때 그 시기하고 겨울 시기에 주로 가보라 홍역이 많이 오죠. 봄 되면은 막 예. 동네가 막 그냥 막 개들이 막 그 홍역에 막 쓸어불고 통 예. 비우고 할 정도 됐었어. 가면 그 개들 나도 이제 죽고 할 때 누가 그래서 수의사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공개가 됐는데 안 가르쳐줘요. 그 직원들도 밥벌이니까. 예.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욕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사람들도 전문 지식이고 밥벌인데 예. 지금은 또 의학분에 대학하고 또 약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예. 보면 나는 그래서 걔들 최대한 관찰. 예. 열이 나고 설사를 하고 모든 걸 했을 때 그래갖고 누가 가르쳐줘도 않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물어서 이제 그래갖고 뭐 항생제는 뭘 써야 되고 예. 뭐 그럴 때 열이 해일제 뭐 피똥산에 뭐 비타민 K를 써라 무슨 뭐 어? 그럼 나는 그래서 그럼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뭐 그것도 빈혈 놓을 것도 아니라고 예. 그럼 그거는 뭐 해먹으려면 뭐 약을 써라 예. 뭐 배가 뭐 복두 뭐 파보에 뭐 배가 막 아파갖고 구토할 때는 뭐 부스코바를 써라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때부터 예. 이제 관심 두고 막 이제 그 얻어 듣고 그랬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막 캐들 엄청 죽었지 가고 또 예. 그런 때는 이제 그 쥐가 많아갖고. 예. 쥐약 때문에 또. 쥐약을 지금처럼 뭐 싸레기나 이런 거 뭐 비누같이 생긴 거 있는 게 예. 아니라 물약으로 주니까 갖다가 뭐 고기라든가 돼지 뭐 비계 이런 거다 버무려서 던져놓으면 예. 아, 개새끼들 그거 먹고 그냥 그런 데는 방사되니까. 예. 자꾸 엄청나게 죽어나가고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각 그런 때는 이제 그러고 크면서도 그 좋은 끝들이 있는 개들 예. 그런 마을들은 그놈 씨가 많이 퍼져. 예. 그렇게 그런 게 그 어떤 동네에서든지 그런 옛날부터 그런 개가 나오는 동네에서 나온다고 그래. 예. 옛날에 그렇게 그런 씨가 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됐었어.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다 견사도 묶어놓고 키우니까 브리더들이 이런 것을 강아지 팔아먹기 위해서 하니까. 저는 이제 브리더라는 게 번식하는 사람은 브리더라 생각 안 하고요. 이 종을 보존하고 육성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브리더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브리더다라면 그 개를 교육도 시킬 줄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사냥개면 산에서 사냥을 부릴 줄 봐야 되고, 그걸 완전히 이해를 하고 나서 그 혈통을 이제 거의 뭐 유전자 지도처럼 머릿속에 그 혈통을 다 가지고 있어야 이게 브리더를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는 경험으로 의해서는 예. 그게 한 30년 걸리더라고요. 예. 걔 하나를 갖고, 그렇죠. 이놈 지금 애매해 갖고 해서 함께 보면은 걔를 처음에는 강아지가 다섯 마리 나면은 예. 그 처음인데 굉장히 저 어려웠던 게 뭐냐면 강아지를 다섯 마리 나면 이놈을 다 길러봐야 돼. 예. 그럼 이놈에서 또 다섯 마리 중에서 또 새끼 나면 그걸 다 길러봐야 돼. 걔가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예. 어떻게 감당이 안 돼. 하면 예. 왜 그러냐면 걔가 그러면서 적어도 2년 정도까지는 성견으로서 갖춰질 때까지는 길러봐야 하니까. 그렇죠. 외형도 마찬가지고 품성도 마찬가지고 성품도. 하면 그 정도 되려니까는 2년 동안 안 길러도 아, 이놈은 이 정도 큰 과정에서 예. 아, 이놈은 될 놈, 안 될 놈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예. 있어야 돼. 예. 그러면 그거 안목을 갖추기까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 그럼 그 정도 안목을 갖춘 개들에서 중계 이제 한 1년 정도 해서 아 이것은 되겠다 안 되겠다 하고 해서 가면 걸러내서 그런 개들로 해서 그런 놈들끼리 또 교배를 거기서 근치는 아니어도 예. 개통미로 개통무식을 하죠. 예. 개통미로서 그걸 고정시키는 게 예. 그게 한 30년 걸리더라고. 예. 쉽지가 않죠. 시간만 가는 게 아니고 내 경험과 공부가 함께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힘드는 것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리고. 아니 나는 지금 와서는 나 그만 키우고 싶어. 예. 너무 힘들어.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여기도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 직업을 내 새끼한테도 내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냐? 못 물려줬다고. 왜? 돈이 안 되거든요. 아니, 노력에 그...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브리드라는 대우 자체가 좋지가 않고 경제적인 가운데도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나는... 취미생활밖에 안 되는 거죠. 어린 나이가 힘들죠, 이제는. 지금은 나는 얘기하는 게 예. 내가 그래서 우리 동선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끼고 있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까지 내 개를 길렀나. 예. 근데 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나 개 난 안 길른다. 나는 예. 우리 집에 한 마리나 묶어놓고 키우든지 말든지 하지. 예. 근데 이제 개를 기르지 않아도 하셔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이렇게 뭐 유튜브가 됐든 어떤 매체가 됐든 아니면 직접 현장에서 세미나가 됐든 이런 경험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네. 보면은 첫째 62년도 그게 62년도까지는 그런 때까지 진도에서 해방 그게 일제 시대 때부터 그 때까지의 개 진돗개에 대한 이야기. 그게 진돗개 그때까지의 진돗개 얘기를 하려면은 진도에서 사람이 그게 우리나라 고유 견으로서 어떤 개였었고 많은 그 생활상이라든가 같은 그런 역사적인 얘기도 있어야 되고 예. 그가 일단락이 되고 예. 그 이후로 2000년도까지 88년도 이전에까지 그때까지의 진돗개 실상 예. 그럼 또 그 이후에 80년도 90년도 2000년도까지의 진돗개 과정 예. 변천사 그리고 2000년도에서 2002년 근대사의 진돗개 어떤 거 변천사 그리고 진돗개 원형이 가면 왜 이렇게 흐트러졌던가 예. 이런 것을 몰라. 기회 되실 때 이렇게 계속 저를 불러서. 아니 나는 유튜브는 안 해. 나도 네. 이제 글을 나도 많이 썼었는데 네. 지금도 내가 우리 카페나 내가 진돗개 혈통 보존협회 내가 그때 그 저 진도 그 사단법인에 네. 우리 관리협회 내가 그. 관여하면서 거기에도 내가 이제 글 이제 기고한 것도 많이 있고 써놓은 것도 있는데, 한 그런 정리들을 하고, 한 이렇게 찍으면 이게 또 두서가 없는 것 같아, 이 얘기가. 네, 제가 이거 편집을 하겠습니다. 아, 편집을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보면은 나는 이제 자꾸 그때 내가 그 2000년도 이후로 그때 이제 다른 이제 친구들하고 그 진주 마산 그쪽으로 주말이면 사냥 다니기도 예. 하고 이제 그쪽은 이제 여기 진도보다 짐승이 많으니까 예. 이제 글로 이제 하다가 사냥을 하다가 내가 이거 머리를
밤에 다른 이제 후배랑 산에 가서 다쳐갖고 내가 한 20감을 내가 꼬맸었는데 그때 이제 난 정신이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이제 사고가 났겠지만은 옆에 사람이 있었고 그 전화기 핸드폰이 있었기 때문에 얼른 그 친구 후배가 전화해갖고 사고 났다 와라 이제 차가지고 와라 이제 해서 그러고 이제 병원에 이제 실어가 나는 그런 건 나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 하고 내가 그러고 이제 기억을 찾았던 것은 함께 사람이 그 옷에다가 이제 오줌도 싸버리고 막 이제 그 떨어지면서 그랬었나 봐. 그래갖고는 이제 어렴풋하게 이제 병원에서 기억이 이제 소리가 들리고 머리에다가 이제 붕대가 감아져가고 있고 이제 그때서 이제 내가 정신이 이제 깨갖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조금만 하면 머리를 숙이고 그러면 막 머리가 울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건 내가 내 명들을 살려면은 산에 앉는 게 되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난 산에 이제 다니는 건 이제 안 했고 낚시, 바다 낚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줄기책 우리 성질이 한번 빠지면 옆에 거 돌아봐도 안 해. 이제 거기에 이제 올인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한 몇 년 동안 막 낚시에만 우리 집사람 몰래 돈 엄청 까먹었지. 5만 낚시는. 저는 이제 어떻게 된 케이스냐면, 산에서 내려오지 못했어요. 개가 좋아가지고, 20년 동안. 그랬는데, 사고가 3년 연속으로 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려와야지. 근데 3년이나 병원에 보니까 드는 생각이, 아, 내가 내려오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었는데, 못 내려왔는데, 이걸 계기로 다른 일을 해라는 거구나. 그게 이제 뭐냐면, 이 유튜브도 하고 이제 알리는 거 있잖아요. 그동안 공부했던 걸 알리고, 이런 일을 해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영도 오고 이런 거거든요. 원로님도 그동안의 경험을 이렇게 뭐 책도 쓰셨는데, 책보다는 사실 요새는 유튜브가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두면 더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사실 공부할 게 없어요. 브리더를 하고 싶어도 배울 데가 없고, 사냥꾼도 사냥만 했지 훈련을 모르고, 훈련사는 사냥을 모르고, 그러니까 진돗개만 예를 들어도 브리더가 사냥을 몰라요. 사냥꾼은 사냥만 해요. 훈련하는 사람들은 진돗개 훈련 안 해요. 잘 훈련만 하고 공유만 하고. 그러니까 세 가지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나는 이제 사냥 그러고 안 나요. 낚시만 가서 다니다가 작년 2년 전에 낚시 갔다 오다가 또 교통사고가 나갖고 내가 왼쪽에 팔목하고 여기가고 뼈가 부러져 버렸어 이제. 그래갖고 병원에가 한 몇 달 있다가 병원에서 이제 가고 나와갖고 있다가, 여기 청고지 있는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다가 사다리가 미끄러져갖고, 그대로 이제 엉덩방을 찍어갖고, 척추를, 압박골절을 또 당해버려갖고, 그러면서 산을 지펴, 또 여가 또 이제 또 부러져 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압박골절로 인해서 앉아있지를 잘, 힘들어, 내가. 그러니까 그전에 이제, 저 동문이, 저 친구랑은 청내자하고, 내가 정리했던 건 나머지 것도 정리 좀 하게. 내 의자에 앉아있기, 오래 있으면 허리가 아프니까. 그런 것도 하기 싫고 가는 게 나는 이제 유튜브를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뭐 그냥 컴퓨터 화면에서 그런 것을 자료를 띄워주고 말로 넣어서 하는 것 유튜브를 함께 그런 것은 한, 내가 한다고 하면 한 5분, 3분에서 5분 정도 해서 잘라서 그런 것도 좀 그런 잘 쓰니까 거기서 정리를 해서 토막토막 해서 내가 오늘은 이렇게 그래야 두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글로 온거 정리하고 또 하고 이제 이런 걸 이제 생각도 해서 보기는 안 해본 게 아니라 했어. 근데 농사 짓다 보면은 그게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아까 동생분도 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해봤잖아요. 제가 말하는 부분하고 너무 똑같아요. 설명하는 부분이. 그 견종을, 그 체형이나 이런 걸 해석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식사를 또 해야 되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 또 촬영을 이어가겠습니다.